글래스 울덴버그의 작품을 지나 신관 11층으로 올라가면 하늘과 맞닿아 있는 스카이 파크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선 자연과 음악을 모티브로 한 추상 조각 작품 두 점을 만날 수 있다. 정원이 되게 예뻐요, 선생님. 그렇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이건 어떤 작품이에요? 김승환의 유기체라는 작품이에요. 식물의 형태를 모티브로. 스카이파크에 전시된 김승환의 유기체. 마치 발아하는 새싹처럼 리드미컬하게 꼬여있는 이 작품은 무한함과 영원함을 상징하는 미비우스의 띠 형태로 김승환 작가의 대표적인 연작 중 하나다. 작가는 식물에서 얻은 영감을 변형하고 재구성하여 추상적인 형태로 완성했으며 무한히 반복되는 역동적인 면들의 움직임을 통해 영원한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했다. 김승환은 이탈리아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유럽과 국내를 무대로 왕성한 활동을 해온 조각가다. 주로 꽃, 가시, 불가사리 등 자연의 소재 속에서 영감을 얻어 생명의 역동성이 느껴지는 추상조각 작업들을 해왔으며 섬세하고 얇은 표면과 부드러운 곡선 형태를 통해 유연하면서도 시각적 율동감이 극대화된 작품 세계를 선보여왔다. Sky A&C